정부가 전력 수요 관리를 위한 제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을 들어보겠습니다. 박형갑 기자. 네, 지식경제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는 2027년까지 전력 예비율을 22%로 높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전력 수급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석탄과 LNG 설비 등을 늘려 전력 예비율을 22%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석탄과 LNG를 이용한 화력발전 설비 1580만 킬로와트, 신재생 설비 456만 킬로와트를 확대하는 등 모두 3천만 킬로와트의 발전 설비를 추가 건설할 계획입니다. LNG 발전소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말 상업운전을 목표로 506만 킬로와트 규모의 시설이 신규로 들어섭니다. 석탄 발전소도 2018년 6월부터 2020년 말까지 가동을 목표로 모두 1,074만 킬로와트의 발전 시설이 건설됩니다. 신재생 발전의 경우 발전량은 12%로 확대하고 발전 설비 비중도 2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반면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미검증 부품 논란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어서 건설 계획 확정을 유보했습니다. 이번 원전 사업 신청자 가운데 한수원은 2027년까지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에 150만 킬로와트급 두 기씩을 건설하기 위해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민간 사업자인 포스코 건설의 경우 지난해 7월 강원도 삼척에 140만 킬로와트 원전 두 기를 짓겠다며 건설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부지 적정성 문제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 향후 원전에 대한 여론을 반영해 원전 추가 건설 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만일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화력발전 용량을 늘릴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탄소 배출량이 늘고 전력 생산 비용이 높아질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내일 오후 3시 한전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사실상 정책을 확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다 보니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경제부에서 한국경제TV 박형각입니다. 네. 네, 이 시각